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타옹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양파 검사 칠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네, 힐러 1등급 이제 백마도사 백마도사 피나와 그다음에 아야카, 이렇게 두 친구가 이제 힐러계의 이제 1등급 캐릭터들인데, 한번 아야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군으로는 힐러랑 서포터라고 되어 있고, 기관 한정이 아닌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감모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순백의 축복이라고 해서 매 턴마다 1800의 HP가 회복이 되고, 매 턴마다 MP 최대 MP의 10%가 회복이 되고, 매 턴마다 LB 게이지가 2 상승하게 되는 이제 회복 이제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슈퍼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세라피아의 지팡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야카가 장착하고 있는 지팡인데, 그 지팡이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력 12에 정신력 166, 그 다음에 HP, MP 15% 증가가 있어서,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힐러나 서포터들에게 상당히 좋은 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력도 일단 상당히 높고, 추가적으로 HP와 MP 15%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스태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능력치로는 HP가 4500대, 그다음에 정신력이 210대로 상당히 높고, 일단 힐러 서포터 계열답게 정신력이 65로 투포 먹일 수 있는 양이 가장 높습니다. 네, 무기는 양파 검사와는 다르게 스태프와 홀장을 껴줄 수 있고, 방어구로는 모자, 그 다음에 로브, 그 다음에 가벼운 갑옷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정력은 없는 친구고,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침묵, 마비, 혼란,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전이나 아니면은 데려갈 때 상태 이상이랑 속성 정력을 챙겨주고 가면은 가야 될것 같네요. 양파 건사와는 다르게 스킬 구성으로는 칠성 때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이제 액티브 스킬이, 칠성 때 배울 수 있는 액티브 스킬이 3개가 있는데, 일단 105레벨 때 엘리시움 6턴의 쿨타임이 있고 1턴째 사용 가능한 스킬이고, 모든 아군에게 2500의 HP 회복을 시켜주고, HP 방어막 배리어를 3000만큼의 배리어를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 MP는 99로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제기 2 5턴의 쿨타임이 있고 1턴째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아군에게 3톤 동안 HP 방어막 3000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KO 즉사를 당한 아군을 100% HP로 되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네, 리바이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아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리리즈를 모든 아군에 걸어주는 거였다면 진짜 완전 사기급 스킬이긴 하겠는데,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리레이즈 쓰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일단 소비 MP는 12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2. 4턴의 쿨타임이 있고 1턴째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아군에게 걸려있는 상태 이상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스탑을 제거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유혹은 제거를 해주진 않네요. 그 다음에 모든 아군에게 걸려있는,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HP 배리어 3000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 MP는 76으로 칠성 액티브 스킬 중에 가장 낮네요. 일단 세 가지 액티브 스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HP 바이리어를 3000 부여한다고, 3톤 동안 부여하는 게 공통점이고, 이제 각 스킬마다 이제 차이점이네요. 엘리시움은 이제 힐을 해주는 거고, 제기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은 아군을 살려주는 이제 파티 유지 스킬이고, 정화는 이제 상태 이상에 대한 상태 이상 무효에 대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치유의 천사라고 해서, 아까 그 순백의 축복을 장착하게 되면 발동이 되는 이제 어빌리티인데, 전투의 시작 때 치유의 천사를 발동하게 되는데, 치유의 천사는 밑에 이제 컨디셔널 조건부 스킬을 보게 되면 사용자에게 3톤 동안 HP 배려 2000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사자 보스전을 보게 되면, 이제 잠자는 사자 보스전처럼 선제 공격을 이제 보스 모듈이 하는 유형일 때 HP 배리어가 2000이 있다면 한 번에 죽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노빌리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력 20% 증가, 그 다음에 헌신의 백마도사라는 어빌리티가 있는데 AGP와 MP가 40% 무려 40%나 증가하게 되고 HP가 40% 이상일 때 치명적인 데미지가 들어와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때80% 확률로 버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목숨당 최대 3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매 턴마다 LB 게이지가 1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7성을 찍게 되면 이제 근성,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 불능 상태를 버틸 수 있는 어빌리티가 특성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HP 배리어를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팀원 전체에게도 걸어줄 수 있는 스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힐러로 7성 때도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리미트 버스터로는 천사의 깃털이라는 스킬인데, 근데 치유의 천사를 발동하게 되면 리미트 버스트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일단 베이스로 보게 되면 베이스랑 이제 업그레이드와 차이점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뒀는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HP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HP만 회복시켜주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MP까지 회복이 되는 이제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MP 수급이 이제 맥스를 찍게 되면 100%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리미트 버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스탯도 상당히 좋은 게 모든 상태 이상, 그 다음에 스탯 디버프, 그 다음에 스톱이랑 그 다음에 유혹을 뭔가 모든 상태 이상을 다 제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스탯 디버프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죽어있는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아군을 살려주고 HP, MP랑 회복시켜주고 이러니까 그냥 100년의 마도사 피나랑 약간 좀 다르면서도 약간 같은 힐러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100년의 마도사 피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버스트가 이제 데미지를 입히고 아군 전체에게 리레이즈를 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리레이즈가 아니라 이제 죽어있는 아군을 살린다거나 그리고 죽어있는 아군을 살리고 이제 데미지 딜링 리미트 버스트보다는 이제 팀 파티 유지를 위한 파티 이제 HP, MP 그다음에 즉사 이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유닛이나 아니면은 디버프 스탯 디버프 아니면 상태 이상에 빠진 파티를 유지시키는 치료시키면서 유지시키는 그런 리미트 버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힐두다 이제 1등급 힐러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약간 좀 쓰이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야카 7성에 대해서 알아본 그레이트 홍타몽이었고 이제 내일은 요번에 새롭게 픽업 소환이 이루어지는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7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7성 아야카에 대해서 알아본 그레이트 홍타몽이었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인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